우리나라가? 그러면 관계부사 종류를 말해주세요. 일본이? 네. 네, 앞에 있는 선행사가 시간인 경우를 쓴다. 네. When. 다음에 장소인 경우에 뭘 쓴다. Where. 이유 원인이었으면 Why. Why. 이유 원인 선행사는 뭐밖에 없을까? 이유 원인 선행사. The way. 아니, the way. The reason. The reason. 선행사 고정인 경우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마지막에 뭐였더라 얘들아? How. 방법. 시. 방장시. 방법. 방법은 선행사가 뭐지 얘들아? The way. The way. 아니면 how를 동시에 쓰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얘는 방법일 때는 the way만 써는지 아니면 how만 써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따로 써주세요. 뒤에 이어지는 절은 완전한 형태의 절. 자, 이런 상태에서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이때 올 수 있는 관계 대명사 종류는 뭐밖에 없다? Which. Which밖에 없다. 장소와 시간은 선행사가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공통거라서 전치사 플러스 뭐라고 쓰면 된다? Which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장소도 역시 전치사 플러스 Which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Why는 선행사가 고정이지 얘들아? The reason으로 그러면 전치사도 더 리즘과 맞춰서 고정되어 있겠지. 뭘 쓰면 될까? Why는 전치사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유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전치사가 뭐가 있더라? As. For. For which 형태로만 바꿀 수 있게. 다음 방법도 선행사가 the way로 고정되어 있죠? 그 말은 뭐겠어요 얘들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형태로 고치면 전치사가 고정된 소리겠지? 뭐? way와 함께 쓰는 전치사는 뭐가 있냐면 in which하고 바꿀 수 있게. 여기까지 묶어서 기억하세요. 관계부사가 이끄는 절도 뒤 앞에 있는 선행사의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무슨 절이다? 형용사 절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형용사, 기본 관계 대명사. 다음 마지막 관계 대명사 뭐가 나와 있으더라? The. What? What? 원래 풀 버전은 뭐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 대명사. 포함하는 관계. 대명사. 그래서 얘는 the thing and the thing which which 또는 that과 같이 풀어서 쓸 수 있는 관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안에 what이라는 상관대가 보이고 있으면 조건이 뭐지더라? 앞에는 없어요. 없어. 뭐가 없어요,더라? 선행사. 선행사의 명사가 절대로 나와 있으면 안 되고요. 뒤에 이어지는 절은 완전한 절, 부족한 절. 그렇죠. 주어나 아니면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만 나오게 됩니다. 와시 끄는 절은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게 된다? 명사. 그렇죠. 언제나 와시 끄는 관계된 절은 명사, 절의 역할만 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 관계 대명사와의 차이점이 일반 관계 대명사, 일반 관계 부사가 이끄는 절은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what이 이끄는 절은 항상 명사, 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소리. 즉은 what이 이끄는 명사, 절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쌤, 근데 형용사가 수식어예요? 네, 수식어는 두 가지가 있죠? 형용사와 부사.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 나머지가 꾸미는 건 부사. 됐어 얘들아? 다음 TH를 보도록 합시다. That 이란 단어는 엄청나게 쓰임새가 다양하죠. That은 일단 첫 번째 단순 접속사로 쓰이고 있는 경우에 that이 이끄는 절은 완전한 절, 불완전한 절. 대시 단순 접속사를 쓰면 뒤에 항상 완전한 형태의 절이 나와 있어야 문장 성분이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절. 그런 상태에서 일단 얘가 첫 번째 비동사 뒤에 that
플러스 주어 동사에 완벽한 절이 나와 있으면 이때 대신 무슨 역할이다? 문장 성분 중에? 중에 특히 무슨 역할? 급부서 아 보호 내가 네, 그러니까 좀 바보 같았나요? 풀 1번 대신 단순 접속사를 쓰이면서 완전한 절이면 주로 명사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명사절이니까 문장에서 무슨 역할?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 그리고 역시 어떨 수 있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 가능하다는 절이가 되겠죠. 이런 상태일 때 자주 나오는 패턴이 뭐가 있냐면 동사 뒤에 이어지는 대절. 이때 대절은 무슨 역할? 문장 안에서? 목적어. 목적어의 명사절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거 저거. 다음 B. 비동사 뒤에 있는 대스 플러스 주어와 동사의 완벽한 절은 무슨 역할? 보호. 그쵸, 얘는? 주격보호. 주격보호 역할이 됩니다.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얘들아? 주어. 그쵸, 대 플러스 주어와 동사가 이끄는 절이 완벽한 상태의 절이고 뒤에 이렇게 동사가 붙어있으면 이때는 무슨 역할이다?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명사절 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D 두 번째 본격의 대 이때는 특징이 뭘까 얘들아?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똑같아요. 앞에 뭐가 나와 있으더라? 선행사. 그렇죠. 추상명사가 나와 있고요. 선행사 아니에요? 네. 추상명사 나와 있고 대 플러스 주어와 동사가 있는 완벽한 절이면 이때는 대시 본격의 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추상명사가 뭐가 있을까? 아, 이메 아니 이미지네이션. D 이미지 대 또 더 출필 대 또 또 루머 대 자주 쓰는 것만 쓰는 거더라. 가십 대 더 뉴스 대 또는 디 에비 던스 대 이렇게 자주 쓰이는 추상명사를 몇 가지나 적고 뒤에 이어진 대절이 완벽한 상태면 그런 뜻을 뭐라고 부른다? 본격의 단순 접속사 대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절. So 다음에 뭐?
소형무대. 굉장히 뭐뭐해서 그래서 that 주어가 동사하다. So that 별과 구문이었습니다. So 이거에 친처 하지만 살짝 다른 거 so 말고 뭘 쓰면 될까? Yes, yes. 아니고 그거 아닌가? For that. Such. Such that. 역시 주어 동사. 얘도 역시 별과 구문입니다. 역시 뒤에 이어지는 대절은 완벽한 상태의 절이어야 한다는 거. 그러면 소와 서치는 차이점이 뭐지더라? 소는 일단 단어가 부사라서 이렇게 꾸며치는 형용사 부사로 나오게 되지만 서치는 단어가 뭐냐면 뭐다? 그러한 형용사입니다. 그럼 반드시 뒤 뭐가 필요하겠지더라? 형용사가 꾸미는 거 명사가 반드시 남아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서치가 명사를 꾸미고 있을 때는 반드시 어순이 특별하기 때문에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서치, 어 또는 엄, 그 다음에 형용사가 먼저 다음에 명사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형용사한 명사라서 대,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게 되다 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의미는 같지만 소와 서치는 단어의 중요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이에 들어가는 형태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 그러면 간단히 예문을 하나만 들어볼게요. 첫째, 세민 is so kind that he helps people in need. 무슨 말이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준대요. 그렇죠. 세민이가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라서 대 그래서 그는 공중에 처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런 문장이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서치 번호를 거쳐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세민 네. is such kind man that 그래서 나머지 쭉 써주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다른 버전의 결과물은 되겠죠. 차이점은 뭐야? 서치를 썼는지 소울을 썼는지 서치를 썼다는 건 반드시 뒤에 명사가 나와 있다는 거 소울을 썼다는 건 반드시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 있어야 한다는 거 이게 결과 구문이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지? 하나 하고 있다. 네 번째 목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목적의 부사 절도 역시 대시 끄는 단순 접속절이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 뭐가 있지 얘들아? 뭐 하기 위해서 so that 나란히 붙어있는 상태에서 주어 can 동사 원형 쓰거나 같은 게 뭐가 있더라? in order that 주어 can 동사 원형 뜻은 뭐라고 해더라? 주어가 동사할 수 있도록 하고 써주시면 목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절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성재는 try to run fast. 뭐 하기 위해서? So that he can arrive in time. 무슨 말이더라? 성재가 오, 스크린 틀렸어. 굉장히 빨리 달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왜 그랬을까? 제 시간에 도착. 그렇죠.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엄청 빨리 달렸습니다. 남편이 만들어지게 됐죠. 그가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재는 매우 빨리 달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됐나요? 뭔 소리라! 누나들아! 세민이 자꾸 자는데 어떻게 했어요? 어떡하지? 뒤에서 이러고 있다가 뭐 세민이 밑에 있는 방에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다시 막 일어나다가 큰일 났네. 좀 있으면 깨요. 모르겠죠? 자꾸 시켜야겠다. 그러면 봐봐 방금 했던 이 목적의 부사절은 to 부정사 구문으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 공부하기 위해서 to, in order to 그렇지! in order to 부정사 또는 뭐가 있더라? 음악이 위해서 as to 부정사를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이 예문의 성재는 빨리 달리기 위해서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 빨리 달리기 노력했다. 문장을 요 초보정사 구문으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 성재 tried to run fast. To run fast. 다음에 in order to he 초보정사인데 주어동사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지금 생각해봐. 성재랑 희는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같은 사람이면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뭐만 쓰면 돼? Arrive. To arrive in time. 또는 벌써도 괜찮다. So, as to arrive in time. 아니면 하나 더 있지. 그냥 to arrive in time 하고 쓰면 같은 내용 가지고 있는 to 부정사 형태를 이용한 단문으로 고쳤을 수 있게 됐어요, 얘들아? 다들 영혼이 나가 있는데? 괜찮은 거니? 네. 다음, 마지막. 대식. 관계 대명사를 쓸 때 약간 힘들었던 거죠? 주격, 목적격. 다 쓸 수 있죠? 그쵸? 대식 관계 대명사의 경우. 관계 대명사인 경우 대시 쓸 수 있는 경우는 무슨 격? 주격이나 아니면 목적격. 그리고 선행사도 사람, 사물, 그리고 섞여 있는 경우 모두 상관을 쓸 수 있는 게 백이라는 관계 대명사 썼지더라. 그치?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우는 문제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문제 안 나오지. 대시 특별한 특징이 뭐가 있더라? 일단 첫 번째, 대시를 절대 쓰면 안 되는 경우. 그쵸. 반대, 대시를 절대 쓸 수 없는 경우. 이거 외워줘야 되겠지? 전치사 뒤에. 그쵸. 전치사의 목적격 자리에. 이 자리 절대 쓰면 안 되고요. 또 언제 봤더라? 한마 뒤에 이어지는 이거 무슨 용법을 불렀어요, 얘들아? 계속적 용법인 경우 절대 쓰면은 안 됩니다. 다음 세 번째가 뭐였지? 언제 관계 대명사에 쓰면 안 되더라? 소유격. 그렇지. 소유격인 자리 절대로 관계 대명사 대신 쓰면은 안 됩니다. 또 세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쌤, 믹스드는 반신반인을 말하는 거예요. 선행사가 사람, 사물 섞여 있거나 선행사가 사람과 동물이 같이 섞여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됐어, 얘들아? 그리고 관계 대명사 대신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하나가 더 있죠? that이라는 관계 부사는 모든 관계 부사를 뭐 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다는 것. 이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대세에 관한 정리는 끝나게 됩니다. 너무 쉽죠? 느낌 예쁘다. 그거 같아요. 비엔나 소세지. 너무 쉽지 얘들아? 네. 됐어? 그러면 교재로 넘어가서 이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면 너무 졸리면 서서히 좀 괜찮아. 자 쓰면 뭐 힘.
홀수 번호만 풀어주세요. 홀수가 뭐라고 했지? 버즈 넘버. 버즈 넘버. 짝수는? 버스. 이분. 이분. 그래서 이분이라는 단어가 고르게 평평하게 나타납니다. 아니에요. 심지어예요. 이분리. ly 붙어있는 거. 고르게 평평하게. 심지어 아니에요. 이분이 부사로 쓰면 심지어. 하지만 형용사로 쓰면 고르게 평평한. 이분 if. 그거는 접속 부사. 접속사. 이분. 그만! 이분이? 뭐 먹고 왔니 오늘? 오늘 버섯 먹었니? 버섯 뭐 안 먹어서 그래요. 좀 먹어야지. 제식이 약을 먹으란 말이야. 버섯은 영어로 naked, you know? 와. 거는 아픈 게 분명합니다. 군대가 있는데 내가 없지. 위치에 걸려있으면 일단 얘는 뭐다? 관계 대명사다. 그 상태에서 위치가 관계사로 쓰일 때 하신 역할이 뭔지 생각해봐. 주격 아니면 목적.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위치 쓰는 게 맞다면 기록업사 대 주어나 목적어 없는 불완전한 절이어야지 위치 쓰는 소리지. 쌤 근데 인데트에서의 대는 뭐예요? 단순 접속사 대. 그럼 그거는 관계대명사와 전치사 뒤로 쓰는 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걔는 그냥 단순 접속사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말을 하지만 전치사 이내의 목적어의 명사를 이끄는 형태가 되는 거죠. 완전한데? 완전하면 위치를 쓰면 되는데?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대를 쓰자고 하니 앞에 이미 있는데요? 이건 뭐 임시되니까 상관없는 거 대체하게 관계를 따져주시면 됩니다. 제 조동사는 3형식 돼요? 조동사는 형식을 가지지 못하는 동사죠. 얘는 본동사만 도와주는 조력 동사이기 때문에 절대 단독 동사가 될 수 없어요. 이게 형식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동안 이걸 풀어보치면 후는 주격 아니면 목적격일 텐데 이어지는 저희 어깨 지금 부모들이 싫어해 그들의 직업을 선행사가 누구였을까? 관계대명사 문제가 나오면 꼭 선행사와의 관계를 의미상으로 따져가지고 선행사가 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연관성을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다 했어? 네. 감성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네. 알았어. 확인하고 쉴게. 한 건 없지만 쉴게요. 너무 상태가 안 좋으시네 오늘. 보자 얘들아. 1번. 네. 짜란. 쓰세요. 무슨 그래?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 무슨 말? 보자 얘들아. 일단 문제 분석을 하면 결과는 보여줬죠. 뭘 보여줬죠? 엄청나게 높은 호르몬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이 수치 누구 거야? 아이들의 호르몬 수치가 되겠네요. 자, 이 자리는 일단은 접속사 주어 동.
동사, 목적어, 완전한 절, 부족한 절. 완전한 절. 하지만 선행사가 누구야 얘들아? 앞에 있던 아이들이 선행사야. 우리 아이들과 부모의 관계를 따져봐. 부모가 누구 부모 옆에 있니? 애기들이 부모 옆에 있죠? 무슨 벽이 필요해 그러면? 소유격. 사람이 선행사고 소유격이 뭘 쓰면 된다? 소유격. 여기는 AM으로 묶어주시면 된다는 소리겠죠. 다음에 3번은 OX. 고칠까 XX. 말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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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량이 완전해. 주어, 동사, 공당 목적어. 완전한 상태의 절이지? 네. 그럼 여기는 기본적으로 얘를 쓰면 되는데 안 되겠죠. 선행사가 누구였어들아? 에리어. 에리어. 장소가 선행사였네요. 그러면 뭘로 고친다? 웨어를 고치거나 아니면 대수를 고치거나 하시면 되겠네요. 왜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교차라고 없는 긴 동사로는 긴 내리막길은 완벽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 네가 기본적인 스케이트보딩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 OX. X. X. 뭐가 틀렸어? I was. 맞죠? I was. 나는 기억하고 있어. 무엇을 기억하고 있어, 얘들아? How부터 어디까지 묶어야 돼? I was. I was까지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역할? 맞는데? 목적어? 그럼 이 how는 정체가 뭘까? 명사절이니까 how는 뭐라고 불러줘야 돼? 의문사라고 불러줘야죠. 의조동의 간접 의문문 형태가 remember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관계사란 이름은 형용사절의 역할이었지? 그치? 하지만 지금은 명사절로 목적어 역할이니까 지금은 의문사라고 불러줘야 합니다. 됐어 얘들아? 네. 여기는 무슨 역할일까? The day를 수식하는 형용사. 형용사 절이 되겠죠? 선행사가 the day니까 원래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 The, when. 또는 that 하고 있었다는 소리가 되겠죠. My dad가 가져다 주셨네요. 무엇을? 나의 첫 번째 자전거를 어디로? 집으로. 이런 상태가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Say that에서 that은 정체가 뭐였을까? Say that. 주격, 아니 주격관계 대해서. OX. O. O? Yes. 아니 그 명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목적어 자리에요 거기는. 어디까지 묶어야 돼? Customers. 컨슈머스만. 퓨어리와 스틱까지 모두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들이 말하죠. 말한 내용이 뭐야 얘들아? 단순 접속사가 이끄는 명사절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대조를 갈게. Reality TV 프로그램들이 뭐하고 있다? 제공해주고 있다. 무엇을 제공해주고 있다? 몇 가지 이점과 장점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누구에게? 소비자들에게. 어때 얘들아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요. 완전한 상태죠? 그런데 소비자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베네핏 종류가 뭐가 있냐면 including 얘가 지금 이렇게 뒤에 붙어서 분사 구문으로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include는 무엇 무엇을 포함하다는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 그래서 공사 이 자리 홍대 무슨 역할? 목적어 자리가 되는 거겠죠. 분사 구문은 언제나 기본적으로 부사적 수식구 역할을 하게 된다. 됐어? 그래서 여기는 대신 생임새가 다른 형태가 되는 거겠죠. 이런 대신 뭐 할 수 있다? 증약 가능합니다. 단순 접속사 대신 동사의 목적어인 명사절 입구인 상황이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음 9번 문제를 볼게요. Abby makes models for leading architectural firms in town. 이 사람이 만들고 있네요. 모델을 뭐에 대한 모델이더라? 국내에서 이상적인 또는 선도적인 건축 회사를 위한 모델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AM 역할을 여기는 ADM 자리가 되겠지? 그가 하고 있죠. 뭐라고 했나요? 그가 사랑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와 왜? 선행사가 없어요. 일단 앞에 그 하는 게 뭔지 나와있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 않네요. 부족한 게 몇 개? 두 개. 이렇게 말씀하면 된다. What이라고 하는 상관대를 써서 바꿔주면 된다. What he 있기는 What he loves는 전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이다? Just what he loves. 무슨 역할? 목적어. 부동사의 목적어 역할이 되겠습니다. And 뒤에 이어서 그는 꽤나 괜찮은 생계를 위한 돈을 벌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그러면 조금만 쉬어요. 상관없지만 쉽니다.